토요일의 종목 배틀 여벤져스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인사드렸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지난 한 주는 뭐 첫 주간이니까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응 기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되겠죠. 여벤져스 센 언니들이 과연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월요일에 한 2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던 임정희 대리가 오늘은 드디어 1위권으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난주에는 3, 4위권에 맴돌았었는데 1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기세가 무섭네요. 아, 현대 엘리베이터가 손실 부분을 많이 줄였고요. GS건설과 KMW가 수익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펩트로는 소폭 손실 구간 1위를 기록하며 이번 주 수요일 1위 자리에 올랐네요. 자, 탑TV 가문숙 전문가. 아, 두 분 희비가 엇갈렸어요. 지난주에는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했었던 분인데 가문숙 전문가가 오늘은 4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뉴프라이드가 범인이네요. 손절가 하향을 했는데 결국 지지부진해서 오늘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뉴프라이드가 13% 손실권으로 손절 처리되며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삼진 L&D입니다. 신규 편입주인데요. 아, 철도 제품 국산화 신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혹은 열차 운영 정보 시스템 개발 완료로 수주 획득 호재가 있다라며 투자 포인트를 잡았네요. 매수가 2,900원 이하에서 사보자 목표 주가는 3,300원을 제시했습니다. 삼진 L&D로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가문숙 TV의 탑TV의 가문숙 전문가의 이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네, 센 언니들의 종목 배틀 오늘은요.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 정희진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DY파워는 수익 실현이 됐고요. 그리고 뭐 G3BNT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죠. OCI가 결국에는 6%로 손실이 됐습니다. 아, 매도가 됐는데 이 포트폴리오 좀 대거 변동이 있다고요, 오늘? 네. 먼저 손절 처리하면서 매도한 DY파워 대신에 제가 어떤 종목을 네,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좀 저점인 것 같습니다.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고 있던 종목 중에서 텔코는 네, 먼저 새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할까 합니다. 네, 텔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습초 개실질 필요제를 인상을 진행한다고 3월, 지난 3월 초 5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인 엠마우스가 현재 미국 FDA 승인에 반한 SDC, 그러니까 염상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신약 판매에 더 본격화하면서 최근에 뉴욕 지사에도 영업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텔코는 새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텔콘 같은 경우는 오늘장은 1% 정도 내리고 있는데 지금이 충분히 저점 매수 자리가 가능하다 이야기를 주신 건데요. 그럼 목표 라인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지금 19,000원 정도 네, 목표가를 잡고요. 네. 네, 지금 현재 바이오 박스권으로 간다고 해도 현재 그 박스권에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가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도 일단 잡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격 보시나요? 손절가는 지금 13,000원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19,000원으로 넉넉히 잡아주셨어요. 텔콘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DY파워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뭐 사실 보유자분들은 제깍제깍 못 파셨을 수 있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그 건설 쪽 수주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호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어떤 실현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1대1로 그 국가적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 특성상 좀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 수익 실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제깍제깍 수익을 보여줘야 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DY파워 수익 실현했고요. OCI도 현재가로 매도 처리하면서 새롭게 노려볼 종목으로 텔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정희진 팀장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